안녕하세요. 고부다육입니다. 오늘은 며느리와 함께 주말이라서 미니네에 다녀왔어요. 자, 구경해 보실까요? 이 아이는 피치스 앵클인. 얘도 자고 많이 달아요. 이 아이는 노끼란. 알이 이렇게 있으려면 한 자리에 고정해 놔야 돼요. 얘는 누브란데요. 한 포트보다 한 네다섯 포트 사갖고 합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색감이 너무 이뻐요. 이 아이는 자보인데요. 얘는 자보 금 같아요. 색감이 이쁘죠? 그래서 저도 몇 포트 사왔어요. 원래 자보는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자람이 더뎌요. 이 아이는 천대천성인데요. 가격 대비 탑이 높은 편이죠? 얘는 알이 떨어지면 그 옆에 놔두시면 새싹이 돋아요. 이 아이는 흑사인데요. 지금 농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잎이 푸릇푸릇한데요. 얘가 좀 묵으면 입장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입장에 검정줄이 이렇게 생겨요. 목대도 아주 죽죽죠? 이 아이는 스타버스인데요. 이 아이는 언제 봐도 이뻐요. 어디에 놔도 잘 어울리고요. 가성비 짱이에요. 이 아이는 하진데 얘는 옷자람이 굉장히 심해서 햇볕 보는 데 놔둬야 돼요. 이 아이는 라인이 이쁘죠? 라인이 이쁜 아이들은 여러 포트 합식하는 게 좋아요. 얘는 아악무. 얘는 꽃돈 담배. 이 아이는 경화금인데요.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? 화면에서는 조금 덜 이쁜데요. 실제로 보면 너무 이뻐요. 이 아이는 나울. 만인이 좋아하는 나울이죠? 이 아이는 부용. 입장이 특이하죠? 털이 있어요. 이 아이는 글라노비아. 자구를 엄청 달아요. 그리고 여름에는 잠자는 애라 물을 조심해야 돼요. 얘는 초코라인인데요. 저기 라인이 참 이뻐요, 얘는. 그리고 약간 백분기도 있어서 그 백분 좋아하시는 분이 키우시면 좋을 듯 해요. 이 아이는 백운무인데요. 얘는 봄에 꽃이 펴요. 봄하고 여름 사이에 꽃이 피는데요. 여러 포트 합식해놓으면 풍성하니 좋을 듯 해요. 얘는 드워프. 얘도 물들으면 진한 그 곤색? 검정색? 그런 색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입장이 뾰족뾰족하니 좀 얇아요. 유족국하고 비슷해서 저도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이 아이는 홍미인인데요.
같은데요. 얘는 입장이 두툼한 게 특징이고요. 얘도 웃자람이 심해요. 색감 이쁘죠? 라인이 빨갛게. 얘는 을려심. 을려심도 만인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나울처럼. 코가 특징이. 얘는 오로라인데요. 오로라하고 홍콩하고 또 사촌지간이라고 하네요. 불듬이 이쁘죠? 얘는 레드베리. 입장이 작아서 잘 떨어지기도 해요. 근데 보면 익으면 산딸기 익은 것처럼 이뻐요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